엄마는 있잖아요. 조상의 기운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. 엄마는 이게 남편 복이 없다 소리가 나오는데. 남편이 있기는 있죠. 남편 복이 없다.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. 맞아요. 남편 복이 없다 소리가 나오고,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, 엄마. 엄마 보니까 막 우울해요. 엄마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. 나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, 엄마 보니까 눈물이 자꾸 난다. 이거 누가 자꾸 우시는 것 같은데. 엄마가 지금 내맘 같지 않다 그래. 내 맘이 내맘 같지 않고. 엄마 혹시 뭐 살아볼까? 어째볼까? 정말 그래요? 지금은. 마음이 되게 이게 불안해. 엄마를 보고 있으면. 마음이 불안해서 내가 지금 안정이 안 돼요. 막 자꾸 떨려요. 몸이. 엄마 조상의 지기도 많이 받는 그 몸에다가 지금 삼재, 삼재가 올해 나가는 삼재라서도 그렇고 엄마가 되게 지금 안 좋은 상태로 보여요. 아저씨는, 계속 아저씨는 근데 왜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요? 응? 왜 투명 인간 같이 보여요? 굉장히 바쁘게 살고 거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요, 내 눈에는. 집에는 잘 들어옵니까? 집에는 엄청 잘 근데 일에 미쳐 있어요. 일을 열심히 해요, 아주. 엄마가 자기 성공. 외롭다 그래, 엄마가. 외롭다.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, 내가 지금 있는지인 거지, 저 인간 있는 건지, 없는 건지. 엄마, 되게 외롭다, 그런다. 내가 어떨 때는 엄마만 같지 않을 때가 있다.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욱할 때도 있고, 나도 모르게 갑자기 슬플 때도 있고, 눈물 날 때도 있고, 내가 내만 같지 않다. 엄마가 지금 사는 거는 그렇게 별로 문제는 없어 보여요. 경제적으로 별로 문제는 없어 보여요. 딴 사람들은 다 돈돈돈돈 하거든. 돈 때문에 미치겠어요. 돈 때문에 죽겠어요. 이러거든. 엄마 지금 그런 건안 보여요. 내가 이거 여자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? 그런 게 나와요, 입에서. 맞아요. 나 엄마 보면 있잖아. 내가 왜 살지? 내가 자꾸 이 생각이 든다. 약에 의존하지 말고, 엄마 우울증 조심하고요. 정신과 약을 먹네, 심리과 약을 먹네. 그런 말이, 약을 자꾸 먹는다, 이 소리가 나오는데, 엄마 그런 거약 의존하지 말고, 엄마 잠도 잘못 자요. 엄마, 그러니까, 조심하라 그런다. 그 걸릴 수가 있으니까, 우울증 같은 거, 이런 거, 정신과 이런 거 걸릴 수가 있으니까, 엄마 조심하라 그런다. 엄마 보니까 계속 우울하다.
딸은 지금 이 네. 하나예요? 네. 딸이, 딸 내년에 몸을 좀 많이 치겠다. 몸을 좀 조심하라 그러는데. 응? 아플 수 있다고? 응, 내년에. 다칠 수가 들어와요, 내년에. 이 딸은 말을 잘 듣나요? 딸도 지가 지고지배. 지가 지고지배한다. 딸이 너무 잘났다. 어? 어, 딸이 너무 잘났다. 지고지배 지가 사는 애고. 이 딸이 상전이네. 어? 딸이 엄마 위에 있고, 딸이 말이 법이고. 아, 내가 뭐 말하면, 아, 내가 알아서 산다. 어? 뭐, 딸이 너무 잘났다. 어머, 뭐 머리 위에 이거 이고 있네, 딸을. 엄마가 자식인데, 엄마가 자식이 이 어렵다. 되게 어려운 자식이네. 그냥 보통 엄마들 같으면, 그냥 딸내미한테 뭐 이렇게 막, 다시나면 어쩌저쩌, 이게 말 안 된다면 어쩌, 이렇게 할수 있잖아. 그런 말 절대로 못한다.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다. 어려운 자식의 이 자손이에요, 이거. 근데 이, 얘 지금 딸인데도 이 딸이 남자 사주를 갖고 있거든요. 남자 사주를 갖고 있어서 거의 장군감이다. 여잔데 장군감이다. 그 남자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. 얘는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애예요. 남자 같은 사기를 갖고 있어서 애지간한 남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. 늦게 가라. 늦게 가라. 소리가 나고 내년에 내가 몸수저 좀 조심하면 되겠어요. 엄마는 사주가 그냥 외로운 사주야. 있어도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 남편 복이 없어요.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. 저희가 뭐 들어왔는갑다. 나가는갑다. 다른 남자를 만나도 있잖아. 엄마 남편 복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 또 만나요. 이혼하느니, 그냥 사세요. 그렇게 남자가 성적이 지랄 맞아 보이진 않거든, 엄마. 남자 몇 살이에요, 남편이? 엄마한테 뭐 나쁘게 하는 건 없어 보여요?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. 능력 있고 성실하고.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수익하고 그러진 아니, 나는 엄마한테 말하는 게 엄마를 때린다던가, 술을 많이 먹는다던가, 도박을 한다던가, 이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다. 너무 정확하면 정확해서 내가 숨통이 막힌다. 그래요. 맞아요. 숨통 막힐 정도로 규칙이 딱, 이게 자기만의 룰이 딱 있어. 그 룰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은 미쳐요. 그 내가 거기에 숨통이 막힌다. 다른 직업도 그래서 아, 직업 굿잡이다. 직업 잘 택했다. 굿잡이다.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, 엄마. 딴 남자 만나봐야, 엄마 사주가 외로운 사주라서, 너 어쩔 수가 없다, 엄마. 그 완전히 술꾼 사고. 엄마는 손에 돈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. 누가 갖다 줘도 돈 없어. 누가 갖다 줘도 누가 저거 어디가 생겨도 생기는 사람이에요. 엄마는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. 내가 마음이 지금 이래서 그렇지. 엄마는 경제적으로 별로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. 딴 사람들 다 돈돈돈돈 하는데 엄마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.
오늘 왜 뭐 물어볼 거 있어요? 왜 전했어요? 아니 그냥 저는 내가 외국에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. 16살 때 한국을 떠나서 지금 옷이 다 되도록 한국에서 떨어져서 사니까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. 아. 내가 잘 사는 일이 맞나. 내가 너무 나와서 너무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는데 진짜 외국 생활은 원래 외롭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.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이런 걸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연락을 주신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이에요 이런 거. 아까 어제 앞에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았거든. 그래서 엄마 당첨된 거예요. 네. 엄마 전화를 받았어. 엄마는 그 뭐 이 말고 이 외로운 거 이거 말고는 엄마 그렇게 걱정될 건 없어요. 네. 이 딸도 걱정 안 해요. 이 딸은 알아서 잘 사는 딸이에요. 엄마 말을 좀 안 듣고 지가 머리 위에 있어서 그렇지. 잘 되는 딸이에요, 얘는. 네, 정말 잘 마음을 추스리고 잘 살면 되겠네요. 네. 네,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, 마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